말레이시아에서 개발한 김밥 만들어주는 기계를 사왔어. 김 위에 밥과 각종 재료를 넣고 말아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단다. 성격 급한 한국인들은 저거 답답해서 못 쓸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쓸만한데 나처럼 김밥 좀 많은 사람들은 전혀 필요가 없단다. 형이 김밥을 잘 만든다고? 지금부터 제일 어려운 김밥을 보여줄게. 시작! 먼저 난천물을 만들어서 밥에 간을 해준 다음 김 위에 골고루 펴줘. 그리고 뒤집어서 연알 위에 올려줄 거야. 이제 다진 크랩 위에 타르타르 소스, 스리라차 소스, 양파를 섞어서 크래미 샐러드를 만들어줘. 형, 우리는 크래미에 양파 하나 넣었다고 샐러드라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니? 크래미 마요라고 불러요. 그럼 굉장히 살이 찔 것 같은 느낌이잖니? 말장난으로 살이 안 찐다면 전국에 있는 헬스장 다 문 닫았지. 이런 식의 팩트 포킹은 곤란해. 이제 김 위에 크래미 샐러드, 아보카도, 채썬 오이, 무순을 올리고 잘 말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연유, 와사비를 섞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 뿌려주면 캘리포니아 롤 끝. 뚝딱.